다시 혹시 청춘으로 돌아간다면 몇 살로 돌아가고 싶으신지, 언제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신지, 또 돌아가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? 슬퍼. 다시 태어나고 싶어. 그래서 뭐 사람이 다 살면서 뭐 우여곡절이 있는 거지만 좀 많이 힘들었죠. 뭐 부모의 덕이라 덕을 본다는 건 아니더라도 형제들이 많으니까 참 힘들었어. 이제 그런 게 있어요. 어렸을 때 이제 많이 힘들고 이제 6.25 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가정에 몰락가면서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내 혼자 생각이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뭐 세상이 좋든 나쁘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젖도 제대로 먹든지 뭐 분유를 먹든지 뭐 이유식을 하든지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뭐 나뿐만 아니라 내 세대 내 후에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.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이런 것들. 아유, 어디 가세요? 아, 네. 저는 좀 동대문 시장. 예, 아 광장 시장 가시는구나. 광장시... 이거 내가 계산할게 나. 700억. 알았습니다. 700억. 이따가 또 봅시다.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도 다시 뭐 청춘으로 돌아간다면 청춘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싶은 거야.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나오더라도 하여튼 뭐 건강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번 같은 일도 정말 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. 하루하루 나에 대한 어떤 내 인생의 그 역사를 쓰는 것 같았어. 역사를 정말 행복하고 오래오래 마음속에 잘 이렇게 담아두고 아껴 쓰려고 그래요.